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지금은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화요일이고 한국은 수요일. 아마 10월 5일이겠죠. 오늘은 그래미 뮤지엄에서 무대를 했다. 무려 그래미 뮤지엄. 또 이제 어제랑 그저께 이틀 동안 애너하임에서 콘서트 2일차를 다 하고, 사실 1일차 때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엄청 많고 막 잔실수가 되게 많았는데, 2일차 때는 그래도 비교적 실수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뭔가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 약간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1일차 때그 공연에 오셔가지고 와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빌보드 기자님도 오시고 되게 다양한 리암도 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영광이었다. 그리고 또 그래미 뮤지엄에서 내가 사실 한 연습생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미 뮤지엄에서 공연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진짜 얼떨떨한 것 같다. 뭔가 엄청 세계적인 그런 유명하신 분들이 나온, 약간 수상했던 그런 상이나 무대 의상,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던 박물관인데, 그런 데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되게 뭔가 의미가 큰것 같다. 앞으로 공연도 엄청 많이 남았는데, 사실 엄청까지는 아니고 한 5번, 6번 정도 남았는데, 다치지 않고 그래도 잘 마무리하고 싶고, 뭔가 무엇보다 안 다치는 게 최우선이니까 안 다치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음식이 뭔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양식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미국 오니까 한식이 그렇게 땡기, 막 엄청 막 땡기고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아, 내가 한국인이구나를 실감하게 됐던 게, 뭐 평소에도 알고 있지만, 뭔가 음식 먹을 때 더욱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엔진분들 함성 소리가 또 아주 그냥 장난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 진짜 그 독일 때 느꼈던 그 데시벨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때랑 사실 인원수가 한 3, 4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데시벨이 비슷할 정도로 되게 열광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자꾸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남은 공연도 더욱더 열심히 한번 해볼 예정이다. 내일 이동합니다. 네, 내일 이동하고 비행기도 잘 타고 시차 적응도 이제 어느 정도 돼서 걱정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 화이팅!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정원회의 끝!